울산 동부교회가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광수 목사는 서로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로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울산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김혜영 원로 목사와 장기 근속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. 지나간 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 여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남은 50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소원해 봅니다. 울산 동부교회는 50주년을 기념해 태국 치앙마이 선교교회 건축을 위해 5억 원을 헌금했습니다.